저는 이런 추운 날은 따뜻한 국물 있는 게 좋거든요. 네. 여기 어디 뭐 알고 계시나요, 어머님들? 따뜻한 국물 있는 거. 하면 앞으로 일단 그러니까 오시네요.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몸은 오고 계십니다. 국수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국수집인데. 어탕국수? 평범한 국수가 아니라고요. 미물고기의 시원함을 담아낸 어탕국수입니다. 미물고기가 비릴것 같지만 비리 전혀 비리지 않고 추운 날 먹으면 아주 느긋하고 좋습니다. 광명 여행의 두 번째 코스 바로 어탕국수 먹방입니다. 예부터 향토 음식으로 사랑받은 음식이라는데요. 아, 어탕국수. 어탕국수. 처음 맛본 어탕국수의 맛 어떤가요? 추어탕 같은 느낌. 와, 진하다. 야, 자 그럼 이제 어탕국수니까 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면치기, 면치기. 야, 자 여기 위에. 요거는 이제 제가 면 요리를 먹을 때 즐겨 쓰는 방법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면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면치기를 하게 되면은 면은 쑥 빨려 들어오는데 나머지 양념들이 쑥 빠진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명 밀어넣기 방법입니다. 뜨겁기 때문에 여기 위에 김치를 요걸 그대로 제 입으로 밀어넣는 거예요. 한 입에 먹게 아니에요? 턱 올려 그대로 입으로 꼬린 말해 뭐해 안 먹어봐도 너무 맛있죠? 아 진짜 맛있을 때 저렇게 되거든요. 팔짱 뛰게 되죠. 이야 사장님 예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? 어탕에 들어가는 국물하고 메기를 거의 4시간 정도 푹 구워서 뼈채를 구워서 정성이다 육수를 내는 거예요. 깊고 진한 맛의 비밀은 바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구하는 시간이랍니다. 뜨끈하게 완성된 기력 한 그릇. 한 그릇 호로록 호로록. 오늘 면치기 실력 너무 맛있게 드시긴 하는데 데이트 때는 안 될 것 같아요. 양념이 잘 이렇게 배지. 어탕으로 이행시. 아 급작스럽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식사 중인데 한번 봅니다. 아 서비스 드린다니까. 아 그럼 중요하지. 이행 씨는 개그맨의 자존심이 그러니까요 이거 아 힘들 가시죠. 화이팅 화이팅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좋아요. 탕 탕수육이 좋다고 하셨어. 너무 많이 드시지. 아 나 아 저 재밌었는데. 괜찮은데. 아 동정표입니까? 어? 예 공깃밥 왔습니다. 설마 서비스가 공깃밥 주신 거예요? 아 밥 말아 드듯이 국수 드시고 밥 말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. 밥은 무한리 필입니다. 아~ 무한리 필요 많이 드십시오. 근데 이행 씨 괜히 했네요. 자 그러면은 한국인 밥집 아닙니까? 와. 좋다 좋다 든든하겠다. 아,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역시 밥이죠. 맞아요. 야무지게 한 입 밥이 달라요. 딱 입으면 안 돼. 바람직처럼 냉겨놓고 여기에 김치 어때요 어때요. 와. 어? 국물이 걸쭉한 게 보여요 여기서도.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품어낸 어탕국수 맛집 인정.